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제가 그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바로 전날, 첫 출근 전날 이게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5년간은 직장 내에서 나대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예. 침묵해라.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윗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고, 또 우리나라에 이 속담이 있다라는 얘기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조직 생활에 더 좋다 이런 소리잖아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의 1층은 다 카페예요. 아세요? 그래서 1층은 다 카페처럼 테이블로 되어 있고 커피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주는 3,000원짜리 커피가 무료예요. 응? 그러면 그 1층이 세상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에 딱 갔는데 이렇게 사무실을 딱 방문했는데 조용하잖아요. 일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시끄러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전혀 관여 안 하고 자기 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니네들끼리 해. 나는 우아하게 가만히 있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과정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다이나믹해야 돼요.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속담 1호입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들어야 돼요? 즐겁게.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자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전을 하기 위한 첫 번째의 방법이 독하게 사는 거예요. 독하게. 이 독자가 읽을 독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행본 책이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 저 문제 푼 우리 장학생, 장학생, 뭘까요? 뭐를 읽으라는 걸까요, 선생님이? 나왔어, 뭐. 잡지, 잡지. 내 지난 시간 살짝 내가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잡지를 봐야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트렌드. 트렌드를 알아야 고객들이 지금 뭐를 좋아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흥시에서 하는 뭐 바라지 브랜딩이나 뭐 축제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도 트렌드에 맞춰서 워딩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버전으로 계속 워딩화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올드가요, 올드. 쏘 영 해야 되는데 쏘 올드로 계속 이렇게 진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축제가 활성화가 안 돼. 브랜딩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불금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를 버려라요.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술을 먹잖아요.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주말.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주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3시까지 술을 먹잖아요. 토요일 날은 그냥 끝납니다. 토요일 날 있었던 약속도 제끼게 되죠. 왜 나가기 싫으니까. 특히 여자들은 풀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때 투자되는 시간이 한 1시간은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발전이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려면 언제 먹어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그래서 불목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좀 봐야 된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또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을 보려면 뭐 어떻게 되나요? 어디로 떠나야 되나요?
여행입니다. 여행. 예. 여행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족이랑 떠나지 말아요. 가족이랑 떠나면 노동이다. 발전을 위한 여행일 경우에는 혼자 가라, 혼자. 혼자 자유롭게 다녀야 내가 보고 싶은 곳에서 뎁스 있게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점포에 들어가서 막 메모하고 있는데 가족 한 명이 얘기하는 거죠. 아, 이제 가자! 그죠? 그러면, 아, 알았어. 이렇게 되죠? 그 거기를 다시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못 가요. 그러니까 1년에 가족 여행은 가족 여행대로 가고 자기 발전을 위한 여행은 따로 가라. 그래서 혼자 한번 다녀봐라. 그러면은 메모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지를 읽지 않고 불금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변화 문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내가 다룰 수가 없게 된다. 다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끌려다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끌려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우리 시흥의 이 자리에 모이신 인재 여러분들은 딴짓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제일 나쁜 생활 패턴이 집, 회사, 집, 회사, 집, 삼겹살집 회사, 집, 곱창집 회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딴짓이라는 게 뭘까? 운동을 한다든지, 동호회에 가입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본다든지, 안 가던 서점을 가본다든지, 안 보던 공연을 본다든지, 그죠? 이렇게 딴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세상이 있었네? 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처럼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요 점선을 가운데로 이렇게 이으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은 생활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나?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딴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딴짓을. 너 요즘 왜 이렇게 딴짓해? 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딴짓의 하나인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목적은 단 하나, 이 수트발, 그러니까 양복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필라테스 선생님이 그 라인을 살려주는 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의사격찬을 더 받겠죠. 그러면 저의 간지는 더 살겠죠. 그럼 나의 브랜드 밸류업은 더 되겠죠. 그죠? 그렇게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청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요가 프로그램도 하고 뭐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싼 값에. 근데 희한하게도 싼 값에 신청을 하잖아요. 안 가게 돼.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하라.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가야 돼. 이거 아까워서 안 돼. 그렇게 가야 자기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딴짓의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심장은 생물 시간에 배웠지만 좌심방, 우심방으로 나눠져 있죠. 그건 아시나요? 심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그림 생각해 보세요. 나눠져 있잖아요. 좌측 심장에 세워야 되는 단어가 바로 에스크입니다. 에스크. 에스크가 뭐냐면 이게 브랜딩을 위해서 제가 기본을 깔아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뭐 무슨 뭐 함평에서 나비 축제가 성공했다. 그러면 와, 나비 축제 보러 가야지가 아니라 왜 함평이 나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비라는 테마를 가져와서 성공했을까? 뭐 하라? 에스크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핫플레이스, 맛집이 시흥에서 어디가 탄생됐다, 사람이 줄 서고 있다 그런 거 와서 맛있게 먹어야지가 아니라 이 집은 왜잘 될까를 에스크 해보라. 정답은 필요 없다.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늘어가는 거예요. 자, 잡지 읽지, 딴짓하지, 생각하지, 이모티콘 바꾸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파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흡수해가지고 뭐 브랜딩을 한다? 천만의 말씀. 그래, 될 수가 없지. 20년을 한 사람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8주 동안에 무슨 솔루션이 나오겠어요? 체질 개선이 목적이에요. 체질 개선. 그러면은 나머지 솔루션을 어떻게 풀어야 돼? 고수인 나한테 질문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증문, 증답에, 즉답에 제가 1인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응?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합니다. 딱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제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판에 가면 갈수록 내가 해줄 거예요. 어? 왜냐면 지금은 체질이 지금 바뀌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1차원적인 질문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은 답변을 받아봐야 써먹을 게 없어요. 조금 더 숙성된 이후에 질문을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숙성이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심장에는 반대편 심장에는 무브먼트를 문신처럼 새겨야 된다. 움직여야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아이디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새로운 거를 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나도 저렇게 해볼까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생활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생활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어렵잖아요. 버려야 돼요. 몰라. 이 몰라가 중요해. 몰라 정신과 아님 말구의 정신이 중요한 거야. 몰라. 뭐 일단 떠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많아.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다가 A라는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쟤 나가면 안 되는데. 걔 나갔어. 뭐 문제 생겨? 안 생겨요. 똑같이 돌아가요. 조금 불편할 뿐이야. 에? 그래서 누군가가 조직에서 이유를 대고 나간다 그럴 때는 오케이를 해주신 분, 오케이 그냥 와,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희한하게 더 좋은 멤버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자신의 활성화가 되는데 그 잇몸에서 새로운 이가 돋을 수도 있다는데 그 새로운 이가 훨씬 좋은 이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려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여 있으면은 그것 또한 발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From seeing 보는 것에서 to thinking 생각하는 게 시작된다. 그러니 결과 많이 봐야 된다.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시흥시에서 하는 뭐 바라지 뭐 브랜딩이나 뭐 축제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각 지역의 축제나 각 지역의 바라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배워야죠. 그죠? 이걸 인터넷으로 보면 느낌이 없어요. 실제 현장에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구현했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콘텐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네? 사람들이 저런 거에 열광하네? 그게 내가 체화해야. 나의 몸속으로 내재화되어야 그게 아이디어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책상에서 검색 거쳐가지고 보면은 내게안 돼요. 그냥 발표 자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지금 개꿀 축제를 하는 팀이 있다. 그럼 그 팀한테 나 물어보고 싶어. 다른 축제는 어디가 좋던가요? 어떤 점이 좋던가요? 고객들이 어느 콘텐츠에서 열광하던가요? 를나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다른 데 가본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말만 축제지 즐겁지 않으면 축제가 아니에요. 그냥 장터지 그거는. 대부분의 축제 가보세요. 다뭐 팔아먹으려고 지금 생각이 아주 만연해 있잖아요. 그냥 콘텐츠는 없는데 뭐만 팔아. 그러니까는 재구매가 돼?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안 돼? 추천이 안 돼, 추천이. 야, 나 지난주에 시흥 개꿀 축제 갔다 왔는데 대박. 나 이름만 듣고 기대 안 했잖아. 나 이제까지 다닌 축제 중에서 나 이렇게 나의 마음을 울린 거 처음이잖아.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있다고 쳐봐봐. 진짜가 나오겠죠. 진짜?
서울에서 가깝니? 40분 거리야. 안갈 수가 없지, 안갈 수가 없지. 그런 구조값이 나중에 그런 장표가 나옵니다. 모든 전략은 소비자의 생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브랜딩의 가장 밑단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문장은 고객의 생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고객의 생각을 생각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전략을 짜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브랜딩 웨이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브랜드로 ING, 브랜드로 만들어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내 출석부에서 봤지만 무슨 브랜딩, 무슨 브랜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딩이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애들이 여러분들은 잘 되고 나서 본 것뿐이지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컸던 거야? 라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평지가 아니다. 오르막길이다. 그러면 오르막길을 가다가 보면 뭐첫 번째 지치죠. 그죠? 브랜드도 만들다가 너무 힘들다. 브랜드 만드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 오르막길이니까. 그죠?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다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도 바꾸고 브랜드 디자인도 바꾸고 브랜드 슬로건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굳건히 일어나느냐의 승부는 달려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부하다는 단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쓰면은 그거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신선한 단어를 찾게끔 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꾀하게 돼 있죠. 그러면 심하게 얘기해서 그 브랜드를 사랑해 줘야 되는 고객들이 그 정체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나 그 상품은 나와 있는데 소비자들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식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보다가 보니 여러분들이 1차원적인 단어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물론 1차원적인 거에 약간 비틀어지는 응? 아이디어가 들어가면은 훨씬 좋죠. 자, 그게 어떤 거냐면 곰팡이를 없애주는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곰팡이 제로면은 그거는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그런데 팡이 제로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연상성을 남기면서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깨비보다는 깨비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잘 요리해서 던져야 그게 흡수가 되는 거지.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브랜드를 우리 고객들한테 알아주시겠지라고 던지면은 알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의 고수가 쓰는 언어들은 대부분 쉬운 언어들입니다. 브랜드의 하수가 쓰는 언어들이 어려운 언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서 시흥에 관련된 브랜드 몇 개를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요즘 임파서블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강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이 임파서블을 아임파서블로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저만 하나만 딱 지키면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죠. 그러면 결국 이 8주의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투석을 통해서, 피의 투석을 통해서 이 점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게 저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주한 주를 지나면서 내가 첫 주차에 봤던 분들이 아닌 애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바뀌어야 되고, 패션도 바뀌어야 되고 결국에는 뭐가 바뀌어야 돼? 눈빛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축제, 응? 여러분들의 시흥의 컨텐츠 또는 여러분들의 업장의 컨텐츠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바로 옆 가게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구현하고 있다. 그러면 살아날 길은 단 하나, 저가 전략밖에 없습니다. 싸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내가 책정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는 절대적으로 브랜드는 대체 불가여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야 그게 브랜드인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비정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제도권 하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다. 어? 그게 뭐예요? 사회적 통념이잖아요. 응? 그걸 주로 누가 가리킵니까? 부모들이 가리키죠. 대학은 나와야지. 어? 사랑고시를 하려면. 그리고 서른 되면은 결혼해야지. 여자가 말이야. 어? 40 넘어가면 애가 생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잖아요. 어? 이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의 지금 수업은 브랜딩이란 말이야. 응? 브랜딩은 절대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이러한 회의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트로 여러분들이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예. 위대한 도약을 제가 서포트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8주 과정이 딱 끝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이 과정을 안 들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흥 아카데미의 이 브랜드 학교는 여러분들의 입소문으로 아마 자리 잡히게 될 거야. 그게 뭐냐? 브랜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할 거다. 왜? 일기기 때문에. 1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혜택받은 사람들이지. 이기 때부터는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시흥 올라 그러면 내가 공진단 먹고 온단 말이야. 이게 거리가 한 1시간 10분 걸려요. 그 제가 이렇게 1시간 이상 운전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바닥을 쳐요. 그래서 이게 강의를 내 컨디션으로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매일매일 오늘 시흥 아카데미야? 그래서 주점 좀 찾아 약을.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오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투자한 시간에 대한 소정의 성과를 원하신다면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도전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회의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아이디어야. 그럼 그 아이디어는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 주 발표 시간에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직접 지금 사업을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공유하면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막 던지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시대죠.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GPS를 켜는 순간 여러분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 파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자, 이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브랜드 마케팅이 갈 길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4살짜리 꼬마 아이가 하루 종일 웁니다. 특히 백인 애가 울었기 때문에 얼굴 하얀 애가 울면은 엄청나게 티나는 거 아시죠? 좀 얼굴 검은 애들이 울면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얼굴이 하얀 애가 울면은 엄청 빨개지거든요. 눈도 충혈되고 그죠? 퇴근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 왜 이러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몇 년 동안 친구처럼 가지고 놀던 코끼리 인형을 어디선가 잃어버린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아빠는 우리나라의 아빠랑 다른 솔루션을 꺼내듭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너는 그 코끼리를 잃어버린 게 아닐 거다. 그 코끼리는 지금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서 잠시 세계 여행을 떠난 것 뿐이란다 라는 거죠. 대단한 감성 아닙니까? 이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가서 잤겠죠. 그때 이 아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워킹을 시작하는 거죠. 어디에다? 온라인에다가. 지금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의 인터넷 계정 여기에 고민을 올려놓으면 자신의 친구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올렸고 바로 댓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코끼리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느냐?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다오. 누구십니까? 포토그래퍼다. 나는 우리나라의 관광객 사진을 다 보유하고 있다. 당신 아들의 코끼리를 여행시켜줄 수 있다. 게다가 나는 글로벌 포토그래퍼 연합회 소속이다. 내 친구들이 세계의 관광지 사진을 다 보유하고 있다. 너의 코끼리를 당신이 아들한테 얘기한 그대로 세계여행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코리지. 그 사진입니다. 그 다음날 수백 장의 여행하는 사진이 올라왔고 일어난 아들한테 봐, 아빠가 말한 대로 여행 중이지? 오늘은 만리장성에 있다라고 이메일도 왔었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온라인이 해낼 수 있는 판타지예요. 어? 온라인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수많은 기회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이잖아요. 여행이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이 사진 한 장이 이 모든 스토리를 종결시켜줍니다. 아프리카의 사진 작가가 보내준 코끼리 가족과 만난 이 사진 한 장이 아이에게 큰 울림으로 작용하죠. 가족을 만났어요? 가 된 거고. 그런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잠시 고민에 빠졌던 아이가 아빠 그렇다면 그냥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족이랑 헤어지는 거는 너무 슬플 일인데 저 코끼리도 가족이랑 떨어져서 나한테 오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래서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이거 실화냐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디지털 감성을 디지털로 구현하면 소비자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서비스가. 그래서 커피집을 하더라도 꽃집을 하더라도 슈퍼를 하더라도 음식점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온기가 있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식당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응? 이제 식당 주인들이
그 집에 상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은 이제 더 이상 줄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줄을 서더라도 오픈 때만 잠깐 쓸 거예요. 응? 주인이 고객이 왔을 때, 특히 단골이 왔을 때눈 마주치고 알아봐 주고 대화 나눠줘야 계속 그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 축제들도 그죠? 장사 속만 느껴지면 다시 그 축제를 방문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왔을 때, 응? 허! 이거 가족한테도 느끼지 못한 감성이 여기 있네. 그럼 뭐예요? 나 와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플래닝이 돼야 된다.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은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뭔가 두 시간을 보내면 새로운 걸 아는 그런 기쁨이 있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정리는 좀 되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안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 수업에는 안올 수가 없을 걸 아마. 어떻게든 지금 모든 일을 제끼고 우선순위가 바뀔 걸 아마. 그죠? 거봐. 그런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0을 다 안고 가진 않습니다. 60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아닌데? 상관없어. 나는 우상하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자리에 대한 얘기로 마케팅을 설명하는 강사로 또 유명한데 이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수천만 개별 중에서 야! 북두칠성이야. 보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을 우리는 그려내잖아요. 이게 뭐다? 이게 브랜딩이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간판과 얼마나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자리를 그리고 있는 브랜드는 몇개안될 거예요, 아마. 그죠? 별자리는 수천만 개별 중에서 88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별자리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별자리를 아로새기는 것, 바로 그게 브랜딩이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응? 마케팅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딱딱하게 표현하죠. 그게 바로 온도감이 없는 거죠. 온도감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했던 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중요한 페이지예요. 예. 오늘 사실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네임을 그동안 브랜드로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임은 타 생산자와의 구분 표시에 불과하다. 그러면 결국 브랜딩이라는 것은 단순한 네임이 브랜드가 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르막길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부분을 산맥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네임이 브랜드가 되기 위한 산맥은 존재 인지의 산맥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 나걔 알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왔을 때저 몰랐죠. 그리고 저첫 수업하고 나서 저 검색해봤죠. 나오죠. 동영상도 보셨죠. 안 봤네. 안 봤어. 이 3주 동안 안 봤네. 응? 그걸 보시면은 제 존재 인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다가선 거죠. 뭘로? 브랜드로. 그 뒤에 제가 이 강의의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 선생님 얘기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그 단계는 가치 공감의 단계입니다. 어디서 이런 수업을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치 공감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절대 사랑.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테이블에 많은 커피와 뭐 꽃, 뭐 화분, 뭐 내가 수놓은 뭐 자수,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 이런 게막 메시지와 더불어 이렇게 있겠죠.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사랑의 제가 증거를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걸 보고, 어머, 허정임 씨, 이런 걸 주셨네요. 그럼 어떻게? 나는 허정임 씨를 브랜드로 인정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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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게 브랜딩이다. 그러니까 브랜딩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응? 그러면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거야. 자,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은 구별 표시입니다. 브랜드는 차별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딱 만나면, 나저 브랜드 언젠가 사고 싶다. 라는 마음 들때 있죠. 차별 표시를 본 거죠. 구별 표시는 뭐예요? 싼 거를 찾게끔 그냥 구분하는 거죠. 아, 뭐 똑같아 보이는데 뭐. 만 원에 다섯 개 주는 거 이거 주세요. 가 되는 거죠. 브랜드 다 있죠. 차별 대우가 아니죠. 저가 전략. 내가 말하는 저가 전략은 브랜딩이 아니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류현진과 김연아 선수는 지금 현재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요두 번째 사진까지는 브랜드가 아니죠. 그냥 야구 선수, 그냥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죠. 근데 상당한 산맥을 정복하면서 류현진 알아? 이랬을 때 몰라. 이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김연아 알아? 그러는데 뭐 하는 선수야? 나가.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브랜드다. 처음부터 브랜드가 아니었다. 단계를 거쳐야 브랜드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출연했습니다. 송중기가 제대하자마다 출연했죠. 그래가지고 홍보가 어떻게 되냐면 송중기 주연작 이렇게 나왔죠. 송중기가 브랜드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주연 배우다, 그럼 그런 얘기를 써야 될 필요가 없죠. 브랜드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왜? 밸류가 달라지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브랜딩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캐치, 뭘? 기대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 아카데미 브랜드 학교에 왔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학교장인 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마케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한테 너 이게 꼭 들어. 대박이야. 나 인생 바뀌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브랜딩이다. 라는 거예요. 왜? 기대 심리를 내가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책에 보면은 보는 것을 믿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마케팅을 25년 동안 해본 결과 믿는 것을 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면세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브랜드가 딱 있는데 그 간판에 딱 들어가서 백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이 백은 함부로 만질 수 없고요. 장갑 끼고 만지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대단한가 보다. 이런 거 사주는 남편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게 바로 브랜딩 효과라는 거죠. 사실은 굳이 그렇게 장갑까지 끼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쇼잉이죠. 그죠? 그래서 명품 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죠.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제품을.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 보석 다루듯이 알아줘. 그래서 이렇게 안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융단, 비단 같은 데 이렇게 딱 펼쳐놓고 여기서 깔아가지고 손 대려 그러면 잠깐! 장갑 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인가요? 그러면 2,8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당황하는 표정 나오면 안 되죠. 다른 데좀 보고 올게요. 이러면서 다 했던 거 아니야, 자. 결국 한발더 나가면 소비자는 희한하게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 브랜딩은 뭘까요? 믿게끔 하라라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이 하는 개꼴 축제가 있으면은 내가 언젠가 저 개꼴 축제는 꼭 참석하고야 말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라. 축제 중에 어나더 원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마케팅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라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존재 인지를 먼저 시켜라. 아, 시흥에는 이런 이런 축제가 있더라 라는 걸 인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기대 심리를 주면서 인지를 시켜야죠. 지금 했던 내용을 다 리와인드 시켜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례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축제가 1박 2일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미어 터질 거라 아마? 그죠? 런닝맨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어 터질 거예요. 그게 바로 브랜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떠한 조금 시청률에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좀 저희가 같이 촬영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옛날에는 왜요? 우리 시민들 불편할 텐데? 이러고 거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니죠. 어서 오세요! 이래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브랜드 효과, 브랜딩 효과에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축제 현장에 그런 프로그램이 오면은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저거 돈 썼구만, 시에서. 홍보비를 아주 크게 썼네. 크게 썼어. 이 정도로 똑똑한 국민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별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는 비현실적이어도 된다.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여러분들의 두뇌는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심장처럼 크게 뛸 것이다. 결국 제가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이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여러분들 두뇌의 엔진은 멈춰 있었을지도 모른다예요. 그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거쳐가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돌렸을 때 조금 더 파워풀하게 돌려봐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계획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별끼리 모여서 아주 알차고 의미 있는 토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